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명대학교 뷰티케어학과에서 헤어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안태리 교수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학교에서는 뷰티케어 센터를 건립하여 헤어실, 피부실, 메이크업실 등 실습실을 모두 새롭게 갖추고 있어서 뷰티케어학과 학생들은 이곳에서 다채롭고 폭넓은 뷰티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실습실에는 피부과 등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부관리 기자재들 뿐만 아니라 뷰티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기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뷰티케어학과는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미용 등 뷰티 산업 전반에 걸친 각 분야의 강화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졸업과 동시에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저희 뷰티케어학과에는 준호 뷰티에서 30여 년간 몸담으신 산업협력 교수님이 계십니다. 4학년 때는 직능에 필요한 실무 및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미용 관련 현장 실습을 나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 준호 헤어, 준호 뷰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원하는 준호 지점에서 그 지점 원장님과 멘토, 멘티, 즉 멘토링을 시행하는 등 1대1 매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현장 실습을 한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취업까지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세명대학교에는 화장품학과가 뷰티케어학과와 같은 단과대 안에 있는데요. 화장품학과는 제천과 오송의 유수의 피부 임상시험 연구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용을 전공하는 학생 중에는 화장품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도 있는데요. 저희 학과에 들어오는 학생 중 화장품 관련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화장품학을 연계 혹은 복수 전공할 수 있고요. 따라서 미용 외에 화장품 관련 회사로의 취업의 기회가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뷰티케어 뷰티케어학과는 작년에 신설된 학과이지만 저희 학과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뷰티케어학과의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세명대학교가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낼 것입니다. 뷰티케어학과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저희 학과의 멋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치고 열정을 마음껏 쏟아주시길 바라봅니다.